로프나 케이블 코일을 오버, 언더, 위, 아래 방법으로 감은 다음에 마무리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감 상태에서요, 한쪽 줄을 잡았죠? 좀 길게 한 1.5m 정도 여유를 두고요, 요 부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. 이렇게 두 개 잡아준 상태에서 이거를 감아줍니다.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감아줍니다. 주고요. 그 다음에 이 구멍에다가 이 로프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 로프를 당겨주면 되겠죠? 이렇게 당겨줍니다. 강하게. 그러면 이렇게 로프가 완성이 됐습니다.